말해 뭐 하나 이 얘기하셔. 살아온 인생 말해 뭐 하나.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 현재. 자, 우리 엄마도 삼국지야. 살아온 인생 내가 소설로 쓰자 그러면.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발이 있는데 신을 안 받아서 집안이 다 아작이 나요. 엄마가. 아, 제가요? 어. 엄마가 신을 안 받았든 어? 아니면 엄마네 어머니 그쪽이든 여기에서 들어오는 본인의 친정 쪽의 우리 쪽에서 신발이 우리처럼 무조건 세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다 보니 엄마한테도 이렇게 들어올 적에 집안이 다 풍족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여기 기준님아 생긴 건 되게 예쁘장한 게 여자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성격은 내가 남들한테 다 베풀고 남들한테 다 주고 그냥 마음적으로 걱정하고 살아가야 되고 엄마도 남자의 복이 박복해요. 없어. 없어. 그리고 차라리 혼자 살지. 어? 이게 팔자가 따지고 보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말하기도 뭐하고 근데 이제는 또 뭐 말 안 해도 말해도 괜찮고 말 뭐 안 해도 괜찮고 솔직히 그래. 심성은 무척이나 고운 기준님이야. 근데 이게 3년 그러니까 3년 안쪽으로 상문은 상문대로 들었고 또 시작이네. 상문은 상문대로 들었고 관제는 관제대로 들었고 구설은 구설대로 들었고 싸움은 다툼은 다 들어있어. 배신은 다 들어있고 3, 4년 안쪽이야. 그러니까 올해 작년 재작년 재작년 전부터 시작해 스물스물 올라왔던 이것들이 인간사가 너무 꼬여 엄마가. 그래서 우리 기준님은 누구랑도 앞으로도 거래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돈 밀어주지도 말어. 꺼주지도 말어. 투자 누가 하랬다고 하지도 마라. 돈 벌어서 내 수중에 그냥 내 통장에 돈 벌어보고 싶은 건 아닌데 돈을 누군가에게 주는 순간 받지 못하는 돈이라 하고 큰 인심을 쓰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게 뭔 말이야? 돈 못 받는다고 누구한테 돈 꺼줘도. 응? 엄마가 돈이 많아도 누구 돈을 꺼줬다는 게 아니다. 내가 아둥바둥 살아서 나도 힘들게 받아야 되는 저라면 힘들게 벌어놓은 것들 엄마가 다 누구 나눠주라는 발자거든. 나눠주지 않으면 뺏기는 거야. 왜 우리 보살들이 없는 집에 쌀을 가져다 주고 도와주고 주고 막 이러잖아. 그리고 또 힘든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빌어서라도 또 가잖아요. 그러듯이 엄마도 우리 같은 무당의 사주 팔자 보살의 사주의 팔자는 거야. 그냥 내가 세상 돈 다 가리고 또 이렇게 가고 가야 돼.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되돌림표 가고 싶지 않고. 네. 솔직히 그래 지금. 내가 과거를 얘기해서 반갑지 않아. 괜찮으세요? 왜냐면 그냥 머리 깎고 중이나 되든 수녀가 되든 그랬니? 응? 모진 세월 이러고 살았니? 그리고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엄마야. 좀 정신은 차려야 돼요. 정신은 진작에 차리셨는데 자식 있잖아요. 자식을 아직까지는 보필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맞죠? 네.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막말로 차라리 서방이 죽었으면 응? 차라리 이혼이라도 해서 양육비라도 받는다면 위자료라도 받았더라면 내 팔자가 아이를 어쩌다 보니 이렇게 왔고 그치? 그것도 못다 이루지 못할 사랑의 아이를 가져놔서 내가 솔직히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 데리고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자식을 내가 얻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엄마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고 계시다. 어? 얘를 생각하면 가슴에 메어. 그리고 내 팔자 내가 팔자 고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해 우리 엄마가. 그저 우리 엄마도 직장은 못 다녀요. 내가 장사를 하든 누구 서포트를 하든 뭐를 해도 움직이셔야 가셔야 되는 분이야. 돈이 없는 사주가 아니야 원래는. 근데 돈이 다 나가. 응? 그리고 상문도 지금 2, 3년 안쪽으로 이게 2, 3년 1, 2년 2, 3, 4년 안쪽 중복상이라 그래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또 연달아 돌아가시고 어? 그러니까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그때 돌아가셔야 되는데 해를 넘겨갖고 돌아가시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서 내 앞에 조금은 상문이 앞을 가리고 계셔 엄마가. 그래서 그런 상문까지 와서 엄마가 삼재팔란 때도 무척이나 힘드셨다. 어? 내 말이 틀리나요? 맞아요. 대답을 해요. 맞아요. 아휴, 가슴이 아파서 조금 못 보겠네. 미혼모예요? 근데 사실은 애기 아빠하고 마음은 머는데 함께 있긴 있었는데 같이 함께 한 건 아니었어요.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됐어요. 네.
엄마는 엄마가 미혼모라 할지 뭐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혼모가 차라리 더 나을 뻔해서. 엄마, 응? 네. 그냥 그게 나을 뻔해서 내 자식한테도 그게 나을 뻔해서 아. 차라리 네 아빠가 엄마가 이래서 서로 책임지지 못하고 헤어졌다 이거보다 맞아. 차라리 미혼모가 더 나아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지 네. 사실상 내가 볼 적에는 헤어짐이야. 아, 참. 어, 급한 전화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엄마 자꾸 어떻게 우리 엄마가 촉이 많네. 신줄이 강하다 그러지 내가 예감 직감 초. 아, 예. 어? 그래서 어차피 무당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무당이 없는 게 이상한 거야 이 집안이. 아 그래요? 어. 집안에 없던. 그러니까 없는 게 이상한 거라고 이 집안이. 그 정도로 신줄이 세요. 친정 엄마를 바라보면 예감 직감 촉감도 좋고요. 또 친정 엄마도 마찬가지야. 당신 살아 생전 좀 많이 빌고 우리 같은 곳에 빌었더라면 당신 자식 앞세우지 않고. 박복하게 살지 않았을 거야. 친정엄마 스토리도 우리 엄마 스토리 만만치 않아요. 엄마야, 응? 근데 그걸 가서 지금 다 무마시키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 지났어요. 네. 너무 멀리 왔어요. 네. 그러니 뒤는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앞으로만 보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 새 옷 입고 새 신 신고 나 새롭게 살고 싶어. 그동안에 이 쌓였던 거 뭐 한 거 다 싫어. 정말 이 점쟁이를 찾아온 게 저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딸 학업 잘 맞춰서 네. 내가 서포트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선생님 저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이젠 정신 좀 차리겠으니까 이젠 내가 누구한테 나도 이렇게 돈도 힘들지 않게끔 내 열심히 벌어서 네. 내 자식이 대학만 가준다면 나 그렇게 그래도 딸이니까 대학은 나와야 무시를 안 당하겠지 네. 않습니까? 이거야 네. 엄마야 솔직히 아시네 응 아니까 얘기를 하지 고마워요 그거야 지금 과거지들 엄마한테 중요치가 않아. 네. 우리 기준이만. 네. 그리고 얘기하자면 지금 1시간, 2시간 갖고 부족해요. 네. 솔직히. 딸이 자 엄마한테 달려있어요. 딸도 시내에 줄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름대로는 착했다가도 변사가 나고요. 나름 얌전했다가도 속으로 꿍꿍이가 틀리고요. 그래서 속을 잘 모를 수 있는 게 우리 딸이에요. 엄마는 다 안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그리고 여기가 자 엄마 딴에도 관제도 들어있는 게 뭐야? 관제 없어요? 저기 저요? 많죠. 응. 다 들었어요. 견딜 수 없을 정도. 아, 어떻게 살았어요? 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여기 와 있어 지금? 응? 이게 와 힘들게 버텨왔어요. 관제는 내가 볼 때는 다 승소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승소 못했어요. 어, 못해요. 다 못할 것 같고 엄마가 너무 증거자료도 없고요. 네. 어, 너무 뭐 차용증이든 뭐가 됐든 내가 볼 때 서류적으로 완벽하지 못했어요. 네. 그리고 사람을 믿었어요. 네. 미안한데 사람을 믿고 하다 보니 내 돈이 말리다 보니 지금 엄마가 엄마 무일푼으로 왔어 지금. 네. 어? 다시 벌어야 돼요. 네. 어떻게 벌 거야? 이게 제일 관건이야. 네. 솔직히 근데 다시 장사하셔야 돼요. 다시 그리고 엄마한테는 남자 복이 없는데 남자가 안 떠나요. 이제 남자 만나지 마요. 그게 남자 복이 없. 남자 복이 없어요. 남자 복이 없다면 남자한테 내가 돈을 못 쓴다는 거. 아니 뭐 돈을 떠나서 복을 하다못해 내 마누라, 내 애인, 아이고 이뻐 뭘 하나 사다 주고 너 이래서 이랬어 아이고 이거가 없다고 복이. 아. 처음에만 그런 듯한데 나한테 오면 이것들이 다 사기꾼이야. 왜 그래요? 남자들이 나한테만 오면 사기꾼이래 엄마. 왜 그럴까요? 저한테 이상한. 너무 잘해줘서. 그런가요? 너무 믿고 해줘서. 어? 그래서 인간관계는 이제 남자 만나지 마라. 넌 한 번만 더 남자를 만났다가는 또 자식, 학비, 생활비 너무 못한다. 날 자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딸 자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딸 자식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뭐가 이렇게 신령님 전에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 상문이 들어서 가여워 보여. 인생을 살아온 거 보니 가여워 보여. 근데 고집이 너무 셌고 엄마의 주장이 너무 세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딸 하나 살리세요. 딸 뒷바라지만 잘해. 네. 이 딸이 시집 가서 내 엄마한테 잘할 거야. 네. 어? 그러니 이제 앞으로도 네. 엄마 번건 딸한테 다 갖다가 놓.
딸한테 다 뭐든 뭐 하다 못해 뭐 그게 뭐 반전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간에 딸한테 다 넣어. 엄마가 네. 그렇게 살아가야 돼. 네. 그리고 관제는 승소한다 소리가 안 나옵니다. 네. 어느 눈물 고소했든 어느 연을 고소를 했든 네. 응? 사람으로 다 말렸고 사람으로 다 꼬여버려서 내가 완벽하게 잊지를 못했기 때문에 해지를 못했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다 갖다 놓고 뭐 하긴 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당했다 소리가 나와. 네. 응? 뭐 사업 파트너 같은 게 저는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응. 사업 파트너는 사업 파트너만 가. 사업 파트너가 애인으로 가니까 문제인 거야. 엄마야.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없어요. 너 이거 하나 물어보자. 이 관계가 남자랑 걸린 거예요? 여자랑 걸린 거야? 관제가. 그거는 건물에 있는 사람 걸린 거예요. 사실 저희가 한방병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제가 당구장을 했었는데 그 당구장을 권리금을 안 주고 먹으려고 관리소장이 거기서 관리비 받아가지고 한방병원에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이 주인하고 다 이렇게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었던 거야. 근데 사람한테 당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친분이 있었던 간에 뭐가래 엄마도 어쨌거나 너무 사람 좋아 살았고 너무 네. 이게 뭐지 뭐래지 너무 내려놓고 살았다 그거야. 철두철미해서 되는데 네. 사업 파트너는 네. 당장은 안 생겨요. 아 그래요? 한 1년 후 이렇게 움직여야지 지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거든 본인한테 또 해가 된다. 아하. 그러니 지금은 본인이 사부작사부작 올해는 잘 넘겨라. 아직 삼재가 끝났다 그래도 본인이 삼재를 매년마다 푼 게 아니시어서 네. 어? 그 삼재 기운이 올해까지 남아있다. 그러니 본인이 뭔가 새로운 일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네. 어? 뭔가 일을 해야 돼. 근데 일거리가 없지는 않다. 저는 근데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어디 가셔서 지금 영업을 뛸 것도 아니고요. 네. 내가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유통 가서 뭐를 할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엄마도 약줄이 조금 있는데 몸이 약해요. 미안한데 네. 이 약한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가 하다못해 가사 도우미라도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 한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뭔가를 움직이고 장사를 지금 다시 하면 엄마가 내려가요 또. 지금 장사를 해서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볼 땐. 어? 맞아요. 금전적인 여력도 마찬가지요. 거기에 나 혼자 갈 수 있는 어떤 끼, 그리고 사업가스러운 운, 요게 지금 부족해졌어요. 네. 그래서 정신도 너무 혼미해졌고, 내 인생에 파국이 너무나도 와서 복잡미묘한데, 그건 그거대로 묶어두셔. 네. 지금 또 사업을 가서 복잡미묘한 걸 또 가기에는 이것까지 다 터져서 계속 순환이야.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잖아, 신이. 그러니 가사 도우미로 들어가 안 창피해. 그거라도 모아서 내 딸 학비 대라.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무당이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거라도 해서라도 내가 있다고라고 한다면 가서 내 집 닦듯이 내 뭐 하다못해 아이 봐주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일단 가셔. 올해까지 넘기고 나면 내년까지 좀 벌어서 엄마가 사부작사부작이라도 손끝에 맛이 없다 그래도 엄마가 모레도 장사의 덕을 그때 가서 움직일 거야. 그러니 올해 1년, 내년까지 5월달까지, 6월달까지는 그냥 이 일을 버티고 가라. 자꾸 도망갈라 하지 마라. 자꾸 딴 생각할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우리 여기 따님 공주님 자손 같은 경우도 이 아이 딴에는 기술로 배울 게 아니라 학업으로 가라. 그래서 관운을 가질 아이다. 관운. 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공무원이 되든 세무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무슨 설계사가 되든 얘가 그런 쪽으로 해서 어 교사가 됐든 간에 그런 쪽으로 해서 얘 이렇게 밀어라. 이 아이의 사주라도 어디 가서 팔아줘라 엄마. 그게 무당집이 아니 절집이 아니라 무당집에서 팔아줘라. 그런 거 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 되바라지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되바라지려고 하고 있어. 그 단계일 뿐인 거지. 그걸 눌러놓고 나면 아이가 그래도 근성이 있어서 내 엄마 고생한 거 알아서 어 다는 몰라주더라도 엄한 아이들과 공부 안 하고 그러진 않는다. 근데 지금 잠깐 사춘기 바람이 들었다. 네. 잠깐 지금 들어왔어. 그러니 그거를 내 아예 사주팔자를 신이 눌러줬소사. 우리 집에 신줄이 있으니 이 아이가 무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야. 무당이 된다고 해서가 아니야. 얘가 지금 이렇게 조금 변화를 하려고 하니 네. 내가 이 아이 하나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 사주팔자 좀 눌러주세요. 신령님, 조상님 이렇게 좀 움직여야 돼. 그 이유는 이 아이도 예민한 아이예요. 어? 그리고 직성이 있어요. 느낌, 촉. 이게 좀 빨래요. 다른 애들보다 혼자만의 생각에. 근데 집안으로 상문이 들어와 있는지라
그것이 여파가 돼서 사춘기 바람이 조금 더 안 좋은 기운이 부딪히면 이렇게 오른다 이거야. 그러면 애가 멍해지게 돼 있어. 지금부터가 가장 내신이 중요합니다. 네. 올해 내년 수전이 중요해서 수능을 봐야 돼요. 네. 그죠? 네. 근데 앞에 올해 1학기를 따져보면 얘가 한 번만큼 안 나왔어. 응? 그래도 살짝 사춘기가 바라면서 예민하지만 학교를 때려치고 자기 혼자 왕따니 이런 거 생각 안 하게. 얘 인기 많은 애예요. 인기 많은데 자기가 친구들을 자꾸 차단하고 있어. 어떡해. 엄마 맞아요. 차단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뭐 해야 돼? 혼자 있어. 그럼 내가 학교를 왜 다녀야 되나? 나 검정고시 봐서 이렇게 가야지. 관운이 있는 아이예요. 관운이 없는 아이를 관운을 심어달라고 비는데 관운이 있는 아이라고. 그러니 잘못하면 지가 친구들을 왕따를 시키는 입장이라고 지금. 안 만나고 철이 없고 쟤네들은 그런 것 같고 좀 이상해. 그럼 자기는 이미 성숙되다 보니까 좀 안 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혼자 생각이 많아. 그러면 혼자 애 끌 거야. 애 끌린다는 건 이 나이지만 우울증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면 있어요. 있어요 지금 엄마. 내가 없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임당이요. 그래서 엄마가 엄마도 걱정이지만 엄마는 어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요. 어차피 다 나 만나기 전에 버려졌던 일들이야. 그래 다 포기해. 어디 조금이라도 돈 빌려주지 말라고 진작 얘기했고 걔도 하지 말고 뭐 하다못해 어디 들어가갖고 뭐도 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제 따지고 목청 높여서 내가 하나하나 다 따지고 살아. 해야 돼. 믿고 하지 말고. 따져야 된다고. 따지라고 이제는. 내 눈을 다 보고 하라고. 다 보고 했었으면 엄마가 관제가 안 걸렸을 거라고. 그죠? 자, 무일푼이다 이제. 내가 들어간 돈도 어디 투자한 돈도 받지를 못하고 다 날렸다. 근데 내 딸마저 학업도 날리게 만들지 말고. 내 딸마저 공부하는 거 멈추게 만들지 말고. 큰 공무원이 안 돼도 돼. 그치만 어디라도 들어가서 이 아이가 공부줄로 분명히 움직일 거다. 그렇다고 미술 화가가 되진 않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설계라든가 건축 쪽이라든가 아니면 교사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아이가 구급 공무원이라도 분명히 관을 갈 아이의 관운이 있어요. 그러니 사주 한번 눌러. 사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다리를 좀 걸어서 아이들 학업 사춘기 바람 좀 걷어 실려 좀 도와주세요. 네. 없는 형편이지만 내 딸을 위해서 뭔들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올해 운세는 그냥 내가 가전 대로 아까도 가사 도우미 이렇게 해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러지만 신이 직업도 맞춰줬어요. 그지? 이 길로 가라잖아. 그 길로 가. 그리고 돈 모아. 모으고 내년 후반쯤에 귀인이 가사 도우미에서는 돈을 못 모아요. 모을 수 있어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큰 돈을 못 모아 그렇지. 내년 후반쪽으로 귀인이 붙는다. 그러니 내가 분명히 귀인 붙는다 했어요. 그러니 좀 더 후반. 후반으로. 내년 후반으로 귀인이 붙어요. 요 방송 다시 보시면 돼요. 후반으로 귀인이 붙는다. 그러니 실 있는 사람을. 실 있는 사람을 조금 움직여라. 놀고 이런 사람들 말고 분명히 누군가가 소개를 해줄 거다. 그게 남자다. 여자 아니다. 분명히 들어올 거니 그때까지 내가 차분히 누구 남자. 만나지 말고 어? 누구 만나지 말고 버텨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리고 네 딸 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시겠죠? 네.